시장 분석 드릴 종목은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 보령제약은 저희 카페가 개설을 2013년도에 초에 저희 카페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령제약 분석 이렇게 되어 있죠. 2013년도 1월 10일. 그 다음에 2월 19일 날 보령제약에 대한 주가 예측 정보를 제가 개설을 하면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추천 드렸던 그 분석 자료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령제약 고점에 물리신 분, 그 다음에 이런 대박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대박 인생을 사시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실 때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십시오. 자,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단기 고점입니다. 지금은 먹을 게 별로 없는 구간이다. 자, 바닥 분석과 이마,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자, 먹어봐야 이 종목은 잠재자산보다 훨씬 저평가 구간에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카페가 뭐 2012년도에 개설이 됐었으면 이 종목 6,000원인가 7,000원에 제가 매수 의견을 이 구간에서 9,000원에 아마 드렸을 겁니다. 자, 이 종목을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저희 카페가 2013년도니까 여기잖아요. 자, 여기에서 카페가 개설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먹을 게 별로 없다. 자, 많이 먹어봐야 200%죠.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이 종목을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250% 수익이 날 때까지 강력 홀딩을 했었던 그런 분석 시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250%가 뭐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뭐 최소한 500%에서 1000% 종목이 지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먹을 게 별로 없다. 먹어봐야 200%다. 잠재자산 에서 지천 정보점 돌파 시도를 하면서 따블만 쳐도 200%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별로 먹을 게 없는 종목이다 라고 시향 분석을 드린 겁니다. 자, 250% 25,300원에 추천가 드리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홀딩입니다. 자, 분석 이후 27% 상승 후 하락 조정장입니다. 이제 생명선을 허물면 추가 하락이 오는 겁니다. 자, 기다렸더니 이제 50% 상승을 했습니다. 꼭지 목표가를 알고 미리 대응을 하실 분은 카페의 꼭지 목표 매도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한 반등장이 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자, 바닥을 조정을 하고 기다리고 이제 있는 거죠. 자,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미리 예측을 드립니다. 미리 예측들에서 돌파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홀딩해라. 바닥 분석가 25,300원 170% 수익 중입니다. 자, 홀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이 요 이후로는 거의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기 때문에 시황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였기 때문에 더 이상 시황 분석을 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최근의 자료고 이 구간이나 거의 비슷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이 종목은 지금 오늘도 추가 급락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지속적으로 매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알면 이 종목은 절대 6만원, 7만원대에서 매수할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뭐 보령제약 회사 내용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구간에 잠재자산을 알면 절대 이 종목을 이 구간에서 매수할 이유가 없다. 다시 누차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면, 보령제약의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 종목을 굳이 뭐 3만원을 넘어가면서 4만원, 5만원, 7만원대에 매수할 이유가 없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2만원, 5천원의 매수 의견을 드렸지만 많이 먹어봐야 200%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200%가 적은 수익률은 아니지만
기다린 세월에 비하면 200%는 사실상 크게 먹을 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저희 카페에서 2013년도서부터 이 구간이 2015년도 뭐 거의 7월 달인데 거의 2년 아닙니까? 2년 안에 200%면 저희 카페에서는 이런 종목은 진상 덩어리다. 200%가 진상 덩어리다. 지겹게도 말 안 듣고 빨리빨리 올라가지 않는 그런 진상 덩어리 종목인데 이거 별로 제가 별로 먹을 거 없다 그랬잖아요. 200%가. 근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4만원, 5만원, 6만원대에 이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지금도 종목 게시판 들어가서 보십시오. 온갖 사기꾼들이 개미들한테 지금 눈탱이를 치려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단 한 명이라도 끄집어 땡겨가지고 개미들한테 눈탱이 치느냐고 종목 게시판에 온갖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있다. 자, 여러분들 보령제약은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위기 대응을 안 하시면 나중에 회사 재무 내용은 좋지만 피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 자, 보령제약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십시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지금 이 구간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저희 카페에 오셔서 바닥주를 매수하십시오. 자, 대박을 칠 수 있는 이런 대박 바닥주, 자, 1000%, 500%, 1000% 예측하고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고 기다리시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